승부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싶을 텐데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세 번째 매치를 열어봅니다. 자, 첫 번째 조규정의 서비스. 렛. 조규정 선수 00년생 KGC 인삼공사에서 예, 실업생을 하다 입단을 했습니다. 자, 좋은 서브. 그대는 지금 이 기운을 계속 몰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나 박강. 네. 아, 그렇군요. 네. 렛. 박강현이 어제부터 지금 계속 복식 단식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핸드 플릭 받아냈고요. 넘어왔는데 네트 맞고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초반부터 분위기 제압을 하고 싶을 네, 텐데요. 받아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걸 좋습니다. 다시 받아치네. 네. 이런 상황 맞드라이브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지금 탑스핀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데 김병현 짧은 서브. 네. 바로 공격 네,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백핸드 넘기지 못해. 상당히 부드럽게 경기를 펼쳐가고 있는 네 명의 선수들입니다. 아! 렛. 자, 조규정이 첫 서브 때 좋은 느낌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역시. 강력한. 두 포인트 앞서 있는 박강현, 김병현. 박강현의 서브 나갑니다. 서브 득점. 박강현 다시 한번 연속 서브 득점. 자, 박강현의 서브가 그만큼 또 회전이 또 많이 먹혔다는 소리. 아, 4대9 조규정 공격 성공.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반면 한국수장공사는 연속 끝내고 싶을 텐데요. 서브 득점이에요. 김병현의 서브 세 포인트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예. 아, 이번엔 네. 네. 어색해요. 바나나 플릭은 치키타라고 네. 또 하면 조금 더 입에 붙는 느낌이 있고 조승민도 단식에서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자, 공격. 자, 탑스핀 대결. 네. 자, 상대 서비스 게임에서 두 포인트를 먼저 따냈고요. 공격 성공. 박강현 치면 또 부상도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불필요한 스윙이 없기 때문에 네. 부상도 적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분수령이 오거든요. 네네. 자, 여기서 쪽에서 밀리면서 아쉬움을 많이 삼켰던 국군 체육부대입니다. 아, 공격 네. 나갑니다. 김병현. 지금까지는 서브를 가지고 있는 팀이 모두 다 실점을 하고 있는 두 번째 게임. 네. 자, 여기서 한번 서브 가지고 있는 팀이 다 실점을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플릭 좋았습니다. 오, 강합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네. 연속 난 후에 빠르게 준비를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자, 네트 타고 넘어가는 공 마무리 잡습니다. 박강현. 한 포인트 좁히는 길게. 아, 네트 걸립니다. 의도적으로 무겁게 보내줬을 때는 그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야, 이게 보일 정도로 전진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후진났어요. 후진으로 된 거예요. 네. 정말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올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한정. 자, 다 따라온 한국수자원공사 동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아, 그러나 네. 동점 허용하지. 게임 정도가 아니라요. 서비스. 오, 선제 공격 성공합니다. 박강현이 한번 우리 되지 않았거든요. 네. 상당히 복식에 센스가 있는 두 선수. 아, 그러나 좋습니다. 조규정 카운트. 박강현의 서브. 자, 떴어요. 아, 떴어요.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게임 포인트입니다. 아, 이것도 떴습니다. 야, 네. 그러나 이번엔 실수 없이 네, 저희가 경기에 계속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정의 서브였고요. 조승민 마무리 짓습니다. 조승민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서브 득점.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민입니다. 다시 한번 김병현 이번에 받았는데요. 이 공을 맞받아. 자, 네. 오래지 못했는데 그 변화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돌아섰습니다. 아, 네, 떴어요. 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잡으면은.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네. 아, 네트 맞고 나가는 조승민의 짧게. 자, 땄고요.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탑스핀. 수비해내고 있는데 엣지가 네, 나오는군요. 엣지
기운 빠지는 볼이기도 합니다. 네. 오, 감각적인 블락! 수정공사 박강현, 김병현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긁어주는 예, 랠리요. 좋았어요. 박강현 선수들 뒤쪽에서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고요. 아, 마무리 졌습니다. 네. 조기정 조승민의 서브. 자, 김건호 어! 김병일이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이 딱 달라붙습니다. 붙였고요. 자, 아, 조기정 네. 시부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플릭. 아, 이 플릭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겨서고 있는 국군 체육부대 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네. 받았어요. 제 주장 공사는 한 포인트가 더 필요합니다. 다시. 아, 득점이에요. 7대 7입니다. 김병현의 서브. 플릭. 오, 박강현.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8대 7. 나갔어요. 리시브가 벗어나고. 조승민의 서브. 플레이 좋습니다. 아, 네. 나갔어요. 박강현 이제부터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조승민의 서브. 아, 백핸드 플릭 나갑니다. 박강현의 서브. 아, 바로 받아칩니다. 조승민 네트 걸립니다.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 박강현 서브. 아, 걸리고 말았어요. 걸리고 말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스에서 조승민 선수 김병현의 서브 짧게 좋습니다. 공격! 받았어요! 이걸 받아냅니다. 준비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승민의 서브 짧아.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이겨냅니다. 조기정 네, 다시 아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요? 박강현의 서브 렛 자, 렛입니다. 선수들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박강현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위기의 한국 수자원 공사. 그렇죠. 아, 리시브 성공. 아, 상 국군 체육부대 어려운 위기 지금 이겨 나갑니다. 아, 마지막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